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사연 재밌다. 꽁님, 당금 들으시나 봐요. 이번에 당금에서 새로운 파일럿을 그 꽃갈콘이라고. 꽁님, 꽃갈콘이요? 꽃갈콘이 아니라 곡갈콘이요. 곡갈콘이요. 곡갈콘 됐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DJ를 맡게 된 참치맨 닉입니다. 네. 마이크 터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어느덧 2월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 다짐하셨던 것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해주신 당근 패널 분들도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디디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자기소개랑 간단한 근황 공유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또 다시 찾아온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역시 열정맨.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PD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PD가 아닌 PD여서 매번 참여를 오긴 오죠, 스튜디오를. 근데 네. 녹음 참여는 안 하고 모니터링만 할 때도 있는데 지금 4인 녹음 체제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녹음을 참여 안 하면 셋이 돼버려서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좋긴 하지만 혹여나 다른 청취자분들이 왜 자꾸 얘는 나오는가,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하신다면 5인 그 금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사실 이제 매주 근황을 얘기해서 뭐 말할 건 없는데. 아, 그러게요. 근황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녹음 끝나고 저희 당근 멤버들끼리 이제 오랜만에 또 정말 오랜만에 본 멤버들도 있고 해가지고 간만에 진짜 엄청 길게 한 저녁까지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와. 저녁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 1, 2화 근황과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누구 또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열심히 곡갈콘을 외쳤던 당금의 금손 꽁입니다. 와, 당금의 곡갈콘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참치맨처럼 놀림당할 것 같다고. 왜 이런 근근이 좋다고. 즐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눈물이 나네요. 네, 아무튼 참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고 또 오랜만이 아니라면 오랜만이 아닌 녹음인데요. 저한테는 오랜만이네요, 되게.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일주일 플래너를, 그러니까 데일리 플래너를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짜서 살고 있는데 좀 굉장히 쾌적하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중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컴퓨터를 제가 샀습니다. 우와. 야, 박수! 우후. 이제 작업 공간도 쾌적해지고 더 좋은 썸네일 만들 수 있도록. 와, 너무 기대되는. 여기서 더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좋아지려고요? 그쵸, 어디까지? 아니. 열심히 개선점은 개선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자기소개를 네. 노래로 그 했었는데 이번에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야, 멋있다. 네, 선실버입니다. 네, 저는 원래 저 그 이번 근황 준비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지금 좀 변경하려고. 아니, 근황을 변경하는 건 뭐예요? 아니, 저는 그냥 며칠 전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펜트하우스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네, 가족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첫날에는 바람이 진짜 오지게 불렀어요. 오지게 불어가지고 진짜 막 우박 떨어지고 얼굴 더럽고 막 이러고, 두 번째 날은 그래도 좀 화창해가지고 유채꽃을 드디어 봤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진짜 저 제주도 항상 여름에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 갔는데 봄에는 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아직 겨울 아닌가? 초봄이라도 초봄. 어, 맞아, 맞아. 근데 어,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제주도 여행 추천드려요. 아, 사진 많이 찍어오셨나요? 어, 네, 당연하죠. 제가 당근 톡방에 든다고 하면 네, 올려주세요. 어, 진짜요? 너무 좋아요. 어, 네, 좋아요.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주세요.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근황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네, 저 근황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면 어, 그 4학년이잖아요. 이제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 목소리 톤이 매우 다운되는데. 제가 전에 구미한테 화석이라고 한번 소리를 했다가 욕을 먹어가지고. 충분히 아, 욕 먹을 주십니다. 그럼 네. 충분히 욕 먹을 만했어. 저도 이제 3학년 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화석 소리는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좀 있으면 해야 되니까 내가 진짜 대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게 뭐지 고민하다가 요즘 이제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노래요? 네, 네, 기타 연습도 다시 하고 있고. 대박. 네, 뭐 나중에 작곡 프로그램을 사서 완성이 되면 한번 공유도 해보고.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대박. 사운드 클라우드에 어? 올려주세요. 아, 그거를 예,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뭐 예. 그거를 인트로 같은데 아니면 중간 효과음 같은 거 넣는 거 어때요? 근데 제가 그 상상하고 만들어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닉님이 저희 그 시즌 3 지원하실 때. 우리 로고송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어, 조금 이제 내가 작곡 좀 감 잡았다 하시면 우리 로고송도 같이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어떤 느낌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맞춰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황금이 이렇게 인사가 넘쳐납니다. 기리기리요. 자, 우리 네. 근황을 한번 다 알아봤고요. 이제 디디님께서 한번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사실 지난주에 하이라이트가 이제 역대급이 하나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 제가 짜란다 짜란다 모음집을 별로 만들진 않아요. 정말 재밌는 게 나오면 만들거든요. 그렇죠. 사탄의 주인공 바로 오니보살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웃겼어요. 지금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그 앞뒤에 있는 영상과는 정말 조회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요. 호레이! 댓글도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네. 어, 문주윤님께서 달아주신 건데요. 오니 목소리 멋있다. 안 봐도 잘생겼을 것 같다. 오니님 친구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댓글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아하니 지인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어, 조수연님께서는요. 오니보살님 되게 재밌으시네요. 느낌표를 달아주셨는데 사실 글만 보면 정말 영원히 담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고 댓글들이 뭐 많긴 하지만 나머지는 또 우리끼리의 파티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번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많은 댓글 엄청 많이 달리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간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고민은 탈탈. 깔깔 웃으며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 우린 고깔 콘이에요. 오늘 인트로를 시끌벅적하게 시작해봤는데요. 인트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저희가 시즌4를 맞아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해봤습니다. 바로 고깔콘인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디디님? 어, 네. 이 고깔콘은요. 아,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코너 이름만 제 거고요. 이제 기획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기획팀에서 다른 이제 오니님이나 뭐 러시미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요. 일단 이 고깔콘의 뜻은요. 인트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민은 탈탈 털고 깔깔 웃으며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의 줄임말입니다. 어,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또 고민을 당근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노래가
고민의 해결이 될지는 그건 저희가 장담 못해드립니다.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깔깔 웃으며 듣는 그런 걸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혹여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움이 정말 1도 안 되더라도 이 듣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획팀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기보단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서 내 기분이 즐거워지고 싶은. 그렇죠, 맞아, 맞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NS 채널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및 고민을 받았고요. 그중 네 가지 정도 사연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떤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기대가 매우 되는데요. 먼저 선실버님 첫 번째 사연 소개해주시겠어요? 아,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와. 오, 네. DM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익명을 요청하셨고요. 네, 그러면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을 유튜브로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랑 논의 중인 일이라 당금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흔히들 말하는 CC입니다. 매일같이 붙어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너무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멀리 인터넷에 다니면서 장거리 커플이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첫 인턴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볼 시간도 연락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매일 붙어있다가 장거리가 되니까 엄청 힘들었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턴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던 남자친구가 제가 보낸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카톡 일시불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라 정말 화가 많이 났죠. 예전에도 일시불해서 제가 화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일시불이라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3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카톡을 했어요. 자기야, 뭐해? 왜 아무 말이 없어? 아이, 대리님이 갑자기 호출을 해서 답장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났어. 이해 좀 해주라. 이렇게 남친은 회사 때문에 바빴다고, 답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사과 대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안일십보다 일십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확인하는 것이 예의이고 답이 없으면 상대가 아 바쁜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바쁠 때는 그냥 카톡이 왔었더라도 안 읽고 나중에 톡을 하거든요. 톡을 봤으면 대답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을 때 톡을 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나중에 여유로울 때 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연인 사이에는 일시비든 아니시비든 안 좋은 건 맞지만 당금 여러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사연 첫 사연부터 어떡해. 근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익십이랑 안익십이 참 그래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전 굳이 따지자면 안익십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뭔가 내 의견을 눈으로 봤는데 무시한 거라서. 그렇죠. 맞아, 맞아. 상대방은 어쨌든 일이 사라졌으면 그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쯤 올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는 그래?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남자친구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수강 신청을 잘못했다. 그래서 증원 신청을 하려고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수신 확인은 돼 있고 답장을 안 보낸다. 어떻게 사실 교수님. 내가 교수님이라고 그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애타거든요. 맞아요. 애타요 진짜. 진짜. 심지어 지금 이 두 분은 연인 관계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네.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확실히 사연자분 입장에서 보면 안익십을 아니 일십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떨결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남자친구분도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뭔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아는 친한 동기 언니가 좀 카톡을 바빠서 잘 확인을 못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은 약간 암묵적으로 우리는 안익십을 하면서 서로 딜레이 있는 대화를 하는 걸로 됐거든요. 막 며칠 후에 답장을 해도 맞아. 아,
바쁘구나 하는 식으로 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커플이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고 이걸로 헤어질 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맞아.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카톡 답장만 정말 냈는 거예요. 아, 네, 안 일시부로. 아, 분명 핸드폰 하고 있어. 근데 맞아. 내 카톡에 답장 안 하는 거야. 맞아. 아, 이건 아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막 며칠, 일주일 넘어서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뭔가 나를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 그 이후로는 맞아. 이제 저도 연락을 이제 서서히 안 해서 좀 멀어진 사이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네. 저는 근데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드는 게 이제 이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지금 남자친구분이 바빠서 지금 익십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읽었으면 퇴근 후에 답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서 이제 전 여기에 맞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야, 불러주시나요? 불러달라고요? 야, 연결을 이렇게 매끄럽게. 아, 그쵸.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떤 노래죠?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네. 김건모가 부른 제목 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핑계라는 곡입니다. 너무 좋죠. 진짜 이상한 거 딱 맞는 곡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노래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무조건. 다 불러주시죠. 네. 이게 제가 가져온 부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두 소절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부끄럽다. 다들 알면 좀 따라 불러주세요. 네. 네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여기랑 이제 딱 전주 들어가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나 이 파트예요. 맞아요. 이 가사가 진짜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불렀어요. 진짜요? 이거랑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자친구분 바빠서 충분히 남자친구분 상황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안일십을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바빴다는 걸 여자친구분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아, 너무 맞아요. 바빠서 카톡을 읽지도 못했구나. 근데 읽었으면 잠깐 그 순간에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낼 수 있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약간 국룰이잖아요.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지금 대화가 하긴 조금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걸 서로 다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줄 수 있었는데 요거는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핑계로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님의 편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곡 제목이 핑계잖아요. 그쵸. 진짜 이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분이 어느 정도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바빠 이 세 글자 보내는 게 맞아. 0.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눈 감고도 칠 수 있잖아요. 그래 진짜. 받침도 없어요. 나 바빠해. 그렇죠. 맞아, 맞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안 익십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바쁜 거 맞아? 이렇게. 네. 디디님 한번 곡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오, 기대돼.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뭔가 두 분이서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남자친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친구랑 헤어졌던 건 일시비라는 방법인데 이제 근데 여자친구가 하는 방법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화를 내네? 왜일까? 이렇게 뭔가 서로 뭔가 대화를 해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연인 간 갈등 상황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서로가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려 깊은 사람인데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나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남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준비한 곡은 핑크 스웻의 Honesty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노래 소개를 좀 하자면 이 남자가
뭔가 사랑을 두려워하는 여자친구를 좀 달래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사랑은 이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달달하게 풀어나가면서 뭔가 연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곡인데요. 지침서 같은 네. 노래네요. 지침서라기보다 참고할 만한.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조금 불러주고 기대 기대. 저 노래를 진짜 못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한 키 낮춰서 부르면 네. 이거 다 알 것 같아요. Cause I want you. Cause I want you. Cause I want you. 하는 그런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런 노래인데요. 네, 난 너를 원해. 네, 맞아요. 이제 난 너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가사 중에서도 내가 이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참아내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사랑을 포기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연자분이 좀 그래도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남자친구분과 뭔가 대화로 잘 풀어나가셔서 계속 예쁜 사랑을 유지하시길 그리고 남자친구분도 이 노랫말에 그 남자처럼 사연자분을 뭔가 잘 달래주면서 이해해주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추천드려 봅니다. 아, 오, 너무 좋아요. 오. 네, 꽁님이 골라주신 노래를 되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잘 네,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선실버님은 어떤 네. 노래를 주겠죠? 아, 저는 때려쳐. 워딩이 너무 쓴데 갑자기? 네, 데이식스의 때려쳐라는 이제 노래가 네.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이 가사 중에서 이제 아무리 더해봤자 미래는 없어.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 사연자분한테 죄송한데 네 가사 중에서 이제 더 이제 내 얘기 한마디 들을 때마다 꼬일대로 꼬인 것 같아. 이대로 다 때려쳐 이런 노래예요. 네. 때려쳐. 네 이런 노래입니다. 약간 이게 사연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남자분이 약간 좀 우기해로 되나요? 에이, 그래? 이 남자분이 회사를 때려치거나 만나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네,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아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저 지금 네. 나름 제가 곡을 되게 잘 들었다 생각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 절대 강자가 나도 재밌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연인 관계에서는 그래도 연락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선실부님 독서를 잘 들어봤습니다. 독서? 네, 거의 IS급으로 극단적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노래인데요. 건즈앤로지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에티튜드라는 1분 30초짜리 노래인데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니요? 듣고 왔어요. 아, 듣고 진짜요? 왔어요. 굉장히 강렬한 네, 그냥 가사 의미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아, 네? 네? 불러주셔요. 첫 사연이니까 이번엔 다 듣고 네, 다 다음번부터 네. 가사만 좀 좋습니다. 읽고 하든가 하죠. 네. 하든가 하죠. 아니 내가 준비해온 게 그거 하나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사를 읽어주세요. 네, 아, 그 가사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 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싹수가 없냐? 세다 이것도. 너가 하는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너 태도를 좀 고쳐라.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멋있는 기타로 너를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기타를 어떻게 혼내나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누가 팬다는 얘기인가? 뭐 거의 누가 패? 예, 뭐 상상은 알아서 하시고요. 잔인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와, 더 강자가 나타났어. 예, 이렇게 사연과 관련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야겠죠. 넘어가기 전에 네네. 이분에게 선물해드릴 노래만 고르고 넘어가죠. 아, 아 좋아요. 어떤 노래를 선물해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솔루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만 따뜻한 노래를 가져온 거 아닌가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멋있는 기타를 갖고 있으시면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아니 기타가요? 예. 기타 비싼데. 아니야 기타 5만 원이면 사요. 근데 제 생각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을 완벽하게 들어준 이 선실버님의 때려쳐 네 회사 때려치세요. 너무 극단적이야. 이 노래 선물이 때려치지.
가장 우리 코너 기획 의도와 적합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걸 노렸습니다. 때려치는. 아, 네. 네, 이렇게 전에 많은 노래 잘 골라봤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디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조땡땡이라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을 잘 듣고 있는 한 청취자입니다. 저는 갓 따끈따끈하게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네, 2019년에 입대를 한 후 군 생활하는 동안 재밌었던 대학 생활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전역하면 사람들 만나서 놀고 또 후배들 사귀는 것만 상상하면서 힘든 군 생활을 버텼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꿔온 추억 속에 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픈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고, 진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제 생각엔 20이랑 전역하신 분들이 가장 사무치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이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네, 일도 똑같이 비대면으로 네. 맞아요. 어떡해. 20은 뭐 알려줄 게 없어. 알아야 이 일한테 알려주지. 그렇죠. 진짜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딱 3월쯤이면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캠퍼스 이제 딱 거닐고. 맞아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캠퍼스에 개나리가 참 많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다들 사진 찍죠. 그럼요. 알죠. 그 앞에서 다 사진. 제가 새내기 때 했던 행동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빳빳한 새 학점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 노트북 딱 한 켠에 딱 들고 딱. 맞아요. 그래? 그러고 이제 사진을 딱 찍어.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SNS에 올리고. 아, 그럼요. 이런 맛이 있는데. 프사로 하고 배사로 하고. 맞아. 과점 있고 개강 파티도 가고. 네. MT도 가고. 그렇죠. 진짜. 와. 진짜 슬프다. 저희 학교에서도 진짜? 저희 학교 그 개강총회 성지라는 식당이 있어요. 결국에 그곳이 작년 9월인가 10월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어떡해. 얼마나 안 되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된 이상 집에서 잘 노는 방법을 많이 찾아요. 맞아, 맞아. 예, 얘기를 듣고 있는 혹여 2학번이 있다면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그쵸. 저희 방송 들으면서 버텨주세요. 좋아요. 네, 눈물이 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한번 각자 경험 얘기해봤고요. 이제 네. 두 번째 사연에 맞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얘기해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제가 먼저 스타트 끊을까요? 너무 네. 좋아요. 다들 진짜 좋아하네요. 저는요, 작년에 굉장히 재조명? 이 노래는 항상 인기가 많았던 곡이라 재조명이란 단어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작년과 올해 시국에 딱 맞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방신기의 동방에서 신이 일어났다. 동방신기의 Keep your head down. 왜를 가져갔습니다. 장미나 생일 축하한다. 이번에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가져온 부분은요 딱 그 제일 첫 소절이에요. 다들 아시나요? 같이 불러볼까요? 그 끝나버렸다 파트거든요. 끝나버렸다. 하나 둘 셋 넷.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헤어져버렸다 난 이 이유조차 못 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날 보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이미 나쁜 놈. 여기까지. 너무 슬퍼. 아 진짜 끝났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끝났어. 끝났죠. 새내기가 끝났어요. 이 곡은 끝나버렸다. 어떡해. 이 사연자분도 끝났죠.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작년 작년 한 해가 끝났다고요. 아, 그런 거죠? 2020년이 네. 끝났다고. 아, 눈물 난다. 예, 최강창민 생일 축하하려고 만든 곡 잘 들어봤고요. 예, 그다음에 꽁님은 어떤 노래였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군요. 어차피 못 나갈 거면 집에서도 즐겁게 좀 느낌 있게 그루비하게 놀아보자고요. 그루비? 밖에 나가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맞아요. 밖에 나가봤자 개고생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봤자 개고생이란 걸 알려주는 티키틱의 집에 있자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티키틱이라는 네. 티키타카 같아요. 티키타카.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음악 채널이라서 항상 오리지널 곡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티키티키 오리지널 노래인데 가사를 읽으면서 노래를 좀 불러보자면 집에 있자
밖에 추우니까 집에 있자. 그냥 좌표 살 돈으로 보일러 틀고 바닥에 누워있자. 생각해보면 이불 속에서도 먹고 자고 나름대로 놀고 있었네. 이런 이런 노래인데요. 사실 저희가 네. 아 이게 원래는 코로나 시즌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서 이제 겨울에 여행을 가면 춥고 개고생하니까 그냥 집에서 열심히 놀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뮤비에서도 막 나가려다가 너무 추워서 집에서 그냥 이불 덮고 뭐 놀고 집에서 이불 가지고 썰매 타고 뭐 막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게 놀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지금도 그냥 밖에 나가봤자 코로나 걸릴 수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그냥 집에서 가사처럼 이불 속에서 먹고 자고 잘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잘 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되게 또 노래가 엄청 리듬타게 그루비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 느낌 충만하게 노래 틀어놓고 놀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뮤비도 상당히 재밌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뮤비가. 아 그래요? 예. 꽤나 유명한 음악 채널이라서 저는 이 티키틱이라는 채널 자체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티키틱 안에 있는 그 노래들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다 담아낸 노래라서 사실 이 여기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연들과도 참 많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어, 진짜요? 그래서 티키티키라는 채널도 같이 추천하고 싶네요. 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은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기대했다고 했는데 아, 해결책이 집에 있어. 그냥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이게 뮤비에서도 친구 4명이랑 집에서 놀거든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조금만 모여서 맞아요. 조금씩 이제 집에 초대해서 같이 집에서 노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네요. 맞아요. 오, 충분히. 좋은 해결책이었어. 뮤비가 거리 두기 굉장히 잘 신춰냈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안 하고 4명만 계속 놀아요. 아 진짜? 예. 맞아요. 왜냐면 채널이 4명밖에 없거든요. 예. 아 진짜? 네. 그럼요. 네. 우리 꿍님이 정한 노래 잘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실버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두 곡을 준비했는데 네, 도망가자 그 선우정아 예, 도망가자랑 Try Everything 이제 유명한 주토피아 OST죠. 다들 맞아요. 아시겠지만 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요. 네, 바운스가 장난이 되는데 네, 일단 도망가자는 약간 말 그대로 막 어디든 도망가라고 도망가서 이제 한번 마음을 싹 가라앉히고 이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추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연의 이 분이 추억 속의 대학 생활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추천했는데 지금은 이제 누릴 수 없는 대학 생활을 예를 들면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학 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아니면 네. 저희가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당근도 좋고요. 이렇게 홍보를. 네, 좀 홍보. 가끔은 아니면 인근 지역이라도 잠시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좋다. 그러면 네. 이 두 곡 중에 하나만. 아 하나만요? 어, 네. 아 추레 에브리띵 제가 음을 까먹어가지고 도망가자. 딱 이 도망가자라는 음만 해도 될까요? 네네. 좋아요.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도망가자. 도망가야겠다. 약간 분위기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겠군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네. 잽싸게 도망가자.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아, 네, 그 네 글자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제목만 보면 노래 처음에 조금 웃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되게 진지하고 네, 진지해요. 마음을 잘 녹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샤키라 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음정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쉽고요. 아, 예, 아, 네. 이제 한번 제 차례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피해의식이라는 한국 밴드가 있어요. 왜 나한테만 XX이야. 오마이갓. 나 삐 처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제목만 봐도 이 사연 보내신 분 입장에선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가사도 그렇던데. 안 그래도 끌려갔다가 열심히 굴러서 왔는데 끌려갔다 나오니까 갑자기 코로나 나오고 아 뭐, 진짜 여자친구 사귀고 싶었는데 그 교수님만 화상으로 계속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끌려갔다 나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터졌어. 도살장이냐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국방부. 그래서 왜 나한테만 X이야 이거 한번 골라봤고요. 네.
이게 이제 불러주실 건가요? 부를게요. 아 이게 그 제목이 사실상 이 사연자 분의 그 감정이랑 맞는 거고 가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 네. 제가 뽑아온 부분은 이겁니다. 아 음이 뭐였더라? 아, 일이 좀 잘 풀리면 전부 다 네 턱이고 좀만 잘못되면 전부 다 내 탓인가. 어떡해. 냄새나는 주둥이 한 대 치고 싶지만 주택담보대출이자 때문에 아 슬프다. 어쩌다 내 인생 이와 같이 되었나. 나에게 행복은 사치란 말인가. 이런 노래. 어떡해. 행복 사치라니. 마지막 가사는 좀 마지막 가사 좀 슬프긴 하다. 되게 공감하는 가사네요. 아 이거 근데 직접 들어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가사를 조금 바꾸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즐기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닉님 연습하시면 보람이 있는데요. 아 그럼요. 잘하시나 잘 하셨는데요. 아,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어 진짜요? 근데 마이크 터질까봐 안 했어요. 좀 뒤에서 살짝 뒤에서 살짝 뒤에서. 아니야 나중에 노래방 가면 제가 따로 부를게요. 이래서 오인 금지가 예. 풀려야 되는 건 맞아요. 노래방 가고 싶어. 노래방 가야 돼. 예.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노래까지 다 들어봤고요. 말도 안 되는. 이 각자 이렇게 노래를 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느 곡이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저는 좀 막상막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분한테 선물을 해드릴 거면 사실 제 거는 그냥 상황만 나열한 거라 선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을 좀 대변한 거는 그 이 나한테만 아, 왜 에라리야 그거 같고 또 오 선실부님 노래도 괜찮았고 맞아요. 오 그리고 또 뭐야 집에 있자 아 요건 좀 현실적인 네, 조건 맞아, 집에 있자 맞아 맞아 어떤 게 좋을까요? 전 집에 있자에 한 표하겠습니다. 저도 집에 있자가 좋은 것 그럼 같아요. 저도 집에 있자 할게요. 아, 아, 다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오, 네 좋아요. 오케이.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사연 보내신 분 집에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그게 뭐야?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는 꿍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사연은 김땡땡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당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생긴 한 고민이 걱정입니다. 저녁 후 식욕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가 너무 힘이 드네요. 사실 예전부터 많이 먹긴 했는데 금연 중이라 그런지 예전보다 식욕이 배로 늘어난 듯합니다. 식욕 때문에 운동한 것에 비해 살이 잘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식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당근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 힘들어 진짜. 진짜 인정. 인정 이거는 인정.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다이어트는 그냥 평생 안고 가는 맞아. 근데 말만. 말하는 것만 평생 안고 가는 거 그렇군요. 제가 여기 상당히 자불한 석으로 앉아있는 이유는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아, 맞아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맞아. 살짝 식욕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난 신기하다니까 식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가 엄청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밥도 정말 적게 먹고 햇반도 저한테 조금 많아서 좀 아. 작은 공기를 먹는 편이기도 하고 아, 그래가지고 조금 햇반이 작은 공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맞아.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는 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것만 먹어서. 네. 저희 집도 작은 공기만 사서 먹는데 어, 그게 나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낮는. 근데 꽁님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맞아, 이뻐. 진짜. 네. 안 해도 예뻐. 맞아, 맞아. 이쁘지 않고 이제 깡 말랐다고 하죠? 아, 아니야, 아니야. 뼈다귀, 뼈다귀. 와, 근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지금 꽁님 잘하면 욕 먹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잡으란 덕으로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아 대박이다. 아, 저 네. 네 말씀만 주세요. 먼저 하세요. 저 아, 아니에요. 먼저 아, 하세요. 아, 저는 제가 작년에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운동을 정말 해가지고 한 6kg 정도 뺐어요. 네, 그게 또 제 유튜브 영상 올라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보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네. 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식단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원 상태로 왔는데 이게 머리로는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손은 이미 먹고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근데 약간 폭식을 하면 나중에는 그 속도 안 좋고 다음날에 막 부대끼고 이런 게 싫어져서 저도. 네 그래서 약간 폭식을 방지하는 방법 그 꿀팁이 핸드폰을 안 보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식을 좀 더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거 좋은 꿀팁이다. 네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어느 순간 배부름이 느껴져서 그때 이제 딱 멈추면 딱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공감입니다. 네, 맞아 맞아. 핸드폰 보면서 먹으면 영상이 만약 20분이다 하면 그 보는 순간 계속 먹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제가 또 식욕이 없는 이유가 위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뭔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 먹는 걸로 시간 뺏기기 싫은 거죠. 와. 와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나 진짜 프로다. 와. 아니 아니. 와. 그래서 뭔가 정말 열중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꿀팁이네요. 아니면 저는 완전 강력한 동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요요도 그만큼 많이 오긴 했는데 진짜 제가 중3 때부터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동기가 팍팍 오면은 딱딱해가지고 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했을 때 제일 첫 다이어트를 한 달에 8kg 뺀 적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중3 때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통통했을 때거든요. 그때 근데 수학여행으로 수영장을 간다는 거예요. 어떡해. 미치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5월 첫째 주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그냥 아침 너무 강력하니까 난 무조건 빼야 되니까 아침 저녁은 바나나만 먹고 점심에 급식은 제가 급식 당번이라서 진짜 밥을 주먹에 반 정도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집도 좀 멀었어요. 근데 계속 걸어 다니고 밤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한 수학여행 2주 전부터는 교실에서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있는데 그냥 거기서 스쿼트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살을 뺐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다. 중학생이? 그니까. 근데 난 그렇게 힘들게 빼서 고등학교 가면 안 찔 줄 알았다. 근데 고3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계속 앉아있고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최대치 찍고 한번 이제 또 다시 대학 입학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0kg 빼고 아 8kg 빼고 이제 1학년 다니면서 그때도 너무 빼고 싶잖아요. 저는 맞아. 또 여대인데 여대 이쁜 애들이 좀 많아요. 진짜? 나도 저렇게 막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좀 맞냐고. 좀 맞냐고. 좀 많아요. 얼마나 맞냐고. 아 욕으로 들으셨구나. 안타 이렇게 들었어요. 삐 처리 해주세요. 삐. 저 욕 안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네. 애들이 뭐 끝나고 카페 가자 이런데도 저 안 먹고 그냥 혼자 집 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이어트거든요. 의지 장난 아니다. 와 아메리카노라도 먹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뺐다가 지금은 대학 와서 한 만약에 한 십몇 킬로 뺐다 그러면 지금은 한 몇 킬로 뺀 정도로 다시 조금 찌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동기 하나가 뭐가 있으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와 진짜 이런 뭔가 소리 들으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3 때 제 자신이 대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역시 열정맨 디디. 아. 역시. 예, 이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니까 디디가 굉장히 열광해서 얘기해줬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얘기가 없는데요. 저는 뺀 적이 없고 늘어난 적만 있어요. 어떻게? 근데 닉님은 그래도 몸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 한 16kg가 찐 상태예요.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16kg를 없애버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훌쭉해. 나 완전 그러니까 지금이 찌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걔도 완전 딱 근육이 있는 몸집이고 꺼죽대기만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16kg면 근데 얼굴은 똑같아요. 여기 안 보이는 곳에 곳곳에 이렇게 지방이 침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딱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나랑 선실오만 열심히 했어. 예 이렇게 두 분만의 경험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이제 노래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한 분씩? 네. 저는 이렇게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서 빼라고 해놓고 노래는 소란에 살 빼지 마요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3 때는 어려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지금 나이를 좀 먹으니까 먹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 어떻게 먹는 거라도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먹어야지. 맞아. 맞습니다. 어떻게? 자, 꽁님은 무슨 노래 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이어트가 힘드시고 근데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이어트는. 그래서 이제 기왕 할 거
원초적으로 그냥 신나게 다이어트를 외치는 그런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무한도전 박명수의 어떤가요에서 나온 하하의 섹시보이라는 노래입니다. 기억나 기억나. 맞죠? 조금 읊어드리면 너 피자, 너 햄버거, 너 라면, 너 코크 막 이걸 계속 기억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음식을 먹으려 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너 피자, 너 햄버거 그게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뒷부분에 살살살살살살 빼빼빼빼빼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그리고 이게 굉장히 EDM이잖아요. 박명수님이 EDM 공장으로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엄청 신나게 신나게 살을 뺄 수 있는 살 빼고 식욕도 감퇴라기보다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 좋은데요? 귀엽다 진짜 노래가. 예, 이거 동영상 보시면 노래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봤는데. 그리고 여자 보컬이 이제 하하님 친구를 섭외해서 영지라는 분을 섭외해서 부르셨는데 정말 시원하게 신나게 잘 부르시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자. 좋습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실버님 네. 노래. 저는 그 가오의 러닝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다이어트랑은 상관없지만 그냥 딱 곡 제목만 봤을 때 제가 먹었으면 많이 먹은 만큼 뛰자라는 곡으로 이 곡을 선정했고요. 네. 네, 가사는 진짜 그냥 약간 삶에 대한 파이팅 넘치는 그런 곡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드라마 스타트업 OST여가지고 네, 저 정말 재밌게 봐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그래서 저 알바하기 전에 매번 이 노래 들었어요. 맞아요. 힘내려고. 맞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힘이 없어져가지고 가려고만 하면. 진짜 일하기 전에 탁 듣고 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 노래 들으면서 맥도날드로 달려가시는 아니 아, 먹고 싶으니까 예, 먹고 싶으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AC/DC라고 아이언맨 영화 OST에 많이 나왔던 밴드예요. 하이웨이 투 헬인데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예. 아, 왜 골랐냐면 이렇게 자꾸 식욕을 주지 못하고 증량만 하면 지옥으로 간다. 아니. 나중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와, 그것도 고속도로다. 네, 고속도로. 세상에. 진짜 삶의 질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살이 찌는 거예요. 와, 저는 맞아, 그렇게 맞아. 느꼈어요. 와, 대박. 예.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살 좀 쪘다고 고속도로를 보내버려. 아, 왜냐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제 친구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세요. 야, 이런. 이렇게 자꾸 안 빼면 진짜 지옥 갑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 자,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노래를 골라볼까요? 네. 그럴까요? 일단 사연자분을 지옥으로 보내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 빼지 마세요. 저도 살 빼지 마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러닝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러닝? 아, 네. 러닝도 좋죠. 그 듣고 맥도날드로 달려가신다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렇죠. 어딘가를 달려가든 일단 위기투합하고 되게 신나게 뭐 어딘가로 먹을 걸 찾아서 달려가든 아니면 맞아. 그냥 달려가든 삶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는 가는 동안에도 또 운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하이웨이 투 헬 계속 고수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득표가 많은 살 빼지 마요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살 빼지 마시고 맥도날드 가세요. 네. 자, 아, 살 빼지 않아도 멋져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상황극인데요. 마지막 사연은 DJ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런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최근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누나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누나는 현재 회사에서 누가 봐도 인기가 많고 많은 남자들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날 이 누나랑 일 관련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 런던아,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돼? 괜찮으면 우리 그 저녁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은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단둘이 먹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 누나의 의도를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녀관계로 다가가고 싶고 대시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는데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였는데 다음 달부터는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어머.
괜히 대시를 했다가 철벽당해서 어색한 사이로 회사에서 불편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비록 인턴 근무가 6월에 끝나긴 하는데 당근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색해질 각오하고 대시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할까요? 간질간질. 진짜 이거 대박이다. 지금 눈에 망복 렌즈 끼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도 호감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안 하고 후회할 바엔 하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이 런던 분이 대시를 못해서 막 끙끙 앓다가 인턴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대시를 했는데 차이든 안 차이든 저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끝은 모르니까. 그래서 런던님이 관심 있는 그 여성분도 런던님한테 혹시나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 동의하는 이유가 만약에 인턴이 아니라 그냥 회사원이면 솔직히 이건 망설여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확신이 내가 들어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인턴이면 안 되면 6개월 뒤에 안 보면 그만이고. 맞아. 그런 상황이면 한번 이게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김식 걱정은 좀 마셔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진짜 설렘 가득한 저도 두근두근한 그 심정이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용기 내서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단거만 있으면 화병 나잖아요. 그래, 능률도 맞아. 오르고 얼마나 가는 길이 설렐 거예요. 출근하는 길이 아주 두근두근 해가지고. 예,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도망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맞아. 그게 아니고 계속 불사이면 예. 그건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말 못하죠. 실패하면 나중에 어차피 안 볼 건데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요. 예. 저희 네 명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통일됐어. 예. 그럼요. 그럼 이제 노래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간질간질한 노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들으시면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라는. 아 러블리즈 좋아. 이거 진심인데?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그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네. 네. 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읽으면 아 그러면 아 근데 러블리즈 노래 진짜 너무 높아요. 아, 진짜 높아요. 한 키 낮춰서? 몰라 많이 낮출게요. 아 좋아요. 지금 너랑 나랑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너랑 1분 2분 시간이 다 거짓말 같아. 꿈일까 아닐까 몽롱한 기분인걸. 네가 좋아한대 날 어떻게 진짠가 봐. 아 진짜로 이 가사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설레잖아요. 맞아. 얘가 날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이분도 기쁘실 맞아. 거예요. 지금 딱 머릿속에 진짜 그 약간 뮤비 한 장면이 지나가는 듯한 그 진짜 내 말이.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그래서 골라왔어요. 아 진짜 너무 두근두근 거리네요. 네 이제 예, 러블리즈 좋아요. 어쨌든, 아니 잠깐만 결말이 왜 저래. 어쨌든 다음에 꽁님 얘기해주세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속병이 다니까 용기 내서 고백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설렘 가득한 하이틴 사랑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가 팝도 아니고 K-POP도 아닙니다. J-POP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가져온 노래는 와이튼의 사랑 노래 I Know Ta라는 곡입니다. 이 와이튼의 E가 네 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 사실 특이하게 J-POP을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는 영화 스트로베지에서 리메이크를 한 곡이에요. 원작자가 따로 있는데 저는 이 버전이 더 좋아서 이걸 가져왔고 제목이 사랑 노래인 만큼 되게 설렘이 가득한 그리고 엄청 순수하게 나는 널 좋아하니까 너한테 사랑 노래를 바칠 거야 이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특히 후렴 가사가 되게 압권인데 부르기 조금 그런데 불러주세요. 불러주실까요? 그냥 딱 한 소절만 부르면 오케이 오케이.
키미니 사사구 코노 아이 노 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 귀엽다. 간질간질. 맞아요. 이게 되게 간질간질한 하이틴이라서 하이틴에 나온 노래라서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라는 그런 굉장히 풋풋한 그런 가사예요. 사연자분 사연 봤을 때부터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도 앞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때까지도 보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이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연자분의 사랑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일본 노래는 그 특유의 그 괜히 아련한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엄청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아련아련하고 순수한 그런 노래입니다. 일본 노래는 항상 들을 때마다 저녁 노을이 생각나요. 맞아요. 포근하고 아련한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꽁님이 골라주신 노래도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선실버님은요? 네, 저는 그 악뮤의 해프닝이라는 곡을 선정했는데요. 네. 네, 만약 연락을 하고 다가가서 여성분이 좋은 반응이라면 성공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그저 해프닝인 거잖아요. 아~ 네, 아~ 그래서 그냥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우와, 너무 좋다. 네, 제가 그리고 악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근데 부르고 싶은데 제가 또 음을 까먹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진짜. 잠깐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까먹었다. 그럼 가사를 읊어주세요. 아, 다음번에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쳐줘 베이베. You just my happening. 어떡해. 너무 슬프다. 슬프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그 이 런던님한테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니면 해프닝하고 넘어가지 뭐 이러니까. 굉장히 쿨한 마인드를 네, 가지. 맞아요. 이런 게 그 마인드셋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난 무조건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기보단 안 되면 어때라는 마음가짐이 맞아.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연인이 됐을 때 이후에 깨졌을 때도 사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노래 잘 들어갔고요. 저는 윤도현 밴드의 담배가게 아가씨. 이 노래. 예. 노래방에서 제가 맨날 부르는 건데 그냥 노래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게 그 원곡이 송창신님이 예, 예. 부른 노래. 맞습니다. 원래 포크송인데 이제 이렇게 편곡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어우, 제가요? 지금요? 아, 그럼요. 그러면 뭐 가사라도. 아, 네. 부를게요. 오, 진짜? 오, 네. 역시. 맨 마지막에 솔로 부분 끝나고 나오는 3절인데 잠깐만 여기 뭐였지? 아,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후. 지금은 그때보다도 100배는 예쁘다네. 후.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I love you. 아자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자 아자자자자 야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아 닉님 진짜 안 빼고 노래 너무 잘 불러주시네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아, 멋있어 멋있어. 맞아요. 노래 참 재밌죠. 이게. 맞아요. 이게 노래 가사가 맞아. 참 재밌어요. 맞아요. 그냥 네. 동네 건너편에 담배 가게 아가씨가 예뻐가지고. 예, 저녁 같이 드시고 노래방 한번 끌고 가세요. 아 너무 좋다. 가서 우리가 오늘 선물해드린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오 맞아요. 그러면 한번 노래를 정해볼까요? 그니까. 맞아요. 오. 뭐 해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날 때 뭔가 해프닝이란 말을 해버리면 나는 조금 슬플 것 같거든.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아이노자라고 했나요? 아이노 우타. 아이노 우타. 네. 사랑 노래. 네. 그거. 제이팝. 아마 이게 노래방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보이스톡으로 불러줘. 이게 원곡이 남자 노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 아니면 그냥 같이 들을 노래는 어때요? 같이 들. 그치. 그러니까 같이 노래 듣고. 추천. 네, 맞아요. 그것도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맞아요. 은근슬쩍 마음도 표현하고. 너무 좋다. 에어팟을 나눠 끼며. 이 노래 전 좋은데요? 응.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저도 설마 다른 곡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 계속 아까부터 제 노래만 고른 것 같아서 이제 예 양보의 미학을 한번 발휘해볼게요. 멋있으신 분이네요. 예, 역시. 그러면 이 뭐라 그랬죠? 일본어로 아이노 우타? 네, 아이노 우타. 사랑의 네. 노래라는 뜻인데 그냥 사랑 노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굳이 가사를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봤을 때 그 특유의 감정이 다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들어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순수하게 너를 좋아해라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곡을 선정해서 선물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와, 다 네. 진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분 잘 되시면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근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닭이야 우리 닭이야.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넵. 아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끝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정말 오늘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곡갈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은요. 사실 저희가 새로 가지고 온 포맷, 포맷은 뭐 어디에나 고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코너를 새로 가져왔죠, 저희가. 맞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첫 주라서 파일럿이고 해서 사연이 좀 없으면 어떡하나. 기획팀에서는 그럼 우리끼리 주작을 하자. 우리가 서로 고민을 내서 읽어주자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맞아요. 정말 재밌게 녹음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진짜 정규가 된다면 기획팀에서 머리를 좀 더 맞대서 더 좋은 방향으로 코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홍님은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노래를 뭔가 정말 많이 아는 편이 아닌데 여기 나와서 다양한 노래를 접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연자분들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네. 와 좋습니다. 실버님 소감. 네, 저도 파일럿이라서 이렇게 첫 프로그램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당금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고민 상담 듣듯이 저도 이런 고민 상담 고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런 고민을 어디에서든지 이제 익명으로도 털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자, 네 녹음 계속 올 거예요. 맞아요. 좋아 좋아. 썸네일도 열심히 만들게. 예, 저도 간단하게 소감 얘기하면 일단 이 사연에서 적합한 노래를 고르는 취지의 방송이라 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노래방 못 가니까 맞아요. 여기서라도 그러면 아, 농담이고요. 사실 여기서 DJ를 제가 처음 맡게 됐는데 맞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DJ 참 재밌네요. 맞아요. 재밌네요. 다음에도 혹시 자리가 난다면 지원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예, 이렇게 저희 새로운 코너 곡갈콘이란 이름처럼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민은 탈탈 털어버리시고 깔깔 웃으면서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금은 여러분들의 고민에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팟빵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DM, 당금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러쉬, DJ의 닉, 패널의 꽁, 디디, 선시버 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